이제 박주현 변호사님, 이제 6월 29일 날 마치고 난 다음에 또 6월 29일 날 오후 3시 무렵에는 무슨 막 선관위가 언론플레이 했는지 아니면 대법원이 언론플레이 했다고 난 생각 안 하니까 오후 3시부터 이제 투표제는 문제가 없다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정선거를 이렇게 파헤쳐 오신 분들도 개중에는 좀 낙담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딱 마치자마자 인쇄된 사전투표지란 부분에 점검을 하고 4.15 총선 이후와 같은 그런 심경이었거든요. 아, 이거는 이긴 게임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포병 역할은 제가 이제 차고 나간 거죠. 이제 변호인과 별도로. 이거는 이긴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이 인쇄 전문가가 들어갔던 것이 결정적이었는데, 박주현 변호사님이 인쇄 전문가분을 뭐 성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우리 방송에서 나오셨지만, 일체 그거 하지만, 어떻게 섭외를 하게 됐는지, 왜 그분을 모셔야 되기로 했는지, 그런 의사결정이 어떤 분들이 조언이 주요했는지, 그거를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사실은 국회나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그때가 이제 언제였죠? 제가 박근혜 정부 때그 특별감찰관실 감찰 담당관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 부의장실 비서관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보가 모이는 법에 대해서 좀 제가 스스로 체득을 한게 있었는데, 무언가를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법조인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거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수한 사람들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각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섭외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그 프로그램 파일을 만드신 분도 사실 제가 섭외를 했던 분이고요. 아, 이미 그러시구나. 파일을.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조슈아님이나 미디어 A님 대신에 원래 예정된 분이 한 분은 프린트 전문가셨습니다. 뭐, 아마 프린트 그분, 전문가. 예. 왜냐면 그분이 이제 성 관련 그 프린터를 제작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인쇄 전문가님하고 콜라보가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아마 엄청난 사실들이 더 많이 발견됐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채증한 증거를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인쇄 전문가분도 원래 작년에 재검표가 있을지를 대비해서 그분 커버를 준비를 했다. 왜냐하면은 키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뭐 뛰어남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수한 지성이나 전문가들의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창구 역할을 제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 전문가님도 이제 이 관련해서 미리부터 이제 컨택을 해서 들어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준비에 됐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 나름 그 효과적인 어떤 그 전술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그게 증거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그분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분이 했던 내용 이야기 가운데 뇌리에 지금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인쇄 전문가, 40년 경력 인쇄 전문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미 많은 그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결국엔 그럼에도 다 나보라고. 불구하고 박주현 변호사님의 기억 속에 있는, 기억 저장고 속에서 한번더 확인해 주시죠. 일단은 가짜라는 겁니다. 모두가. 인쇄 100과 150그 그램의 차이가 그 이야기구나. 너무 명백하다라는 거였고, 그 인쇄 상태가 저렇게 될 수가 없다. 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지금 대중한테 공표하지 않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150g으로 추정되는 그본 투표의 그 계약 내용이 150이 아니라 100g이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그 이후에 제가 찾았고요. 인쇄 전문가님하고 이제 그 임모 씨라는 그분하고 이런 각종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이게 가짜 투표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가만 계시 보시죠.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박주인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용지를 수급받는 과정에서 계약서상으로는 100g 모조지나 100g 백상지를 사용해 그게 구격인데 그것이 150g 계약서가 100g이란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그런데 150g을 사용한 거란 이야기죠. 네네네. 예, 왜냐하면 그거는 두꺼웠거든요. 예, 그거는 공병호 TV에서도 제보가 들어온 거가 그게 100g이 아니고 150g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용지가 불량했고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수에서의 오작동이 문제가 많았고 아마 참관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게 카드처럼 빳빳하냐 그렇게 했으면 150g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그 100g 퍼 제곱미터라고 해가지고 명백히 있었습니다. 인천연수을은 파주 쪽에 있는 출판사랑 계약을 했고요. 영등포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쪽이랑 계약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이제 각종 사실관계를 보면 더더욱 그 명확해지는 거죠. 아, 제가 이제 좋죠. 박사님께